꼭 그 운전자분들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네.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마디씩 해주세요. 네. 먼저 하세요. 네. 먼저 할까요? 네. 먼저 하세요. 이덕 그렇지.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무사드리려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전 좋은 직업을 생각해요. 이분의 재산과 건강, 그쵸? 안전을 그쵸? 책임지시는 거잖아요. 그쵸? 네.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좀 조금 더 친절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고, 그리고 또 더불어 저희가 전화할 때도 좀 더 친절하게. 상냥하게. 네. 네. 그럼 저희도 한 번 더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, 그것 좀 같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, 네. 네. 공감합니다. 네. 들으셨죠? 네. 고객님들, 운전 하지 마시고, 네. 이 말씀 참고해 주시고. 어렵지 네. 않습니다. 네, 기사님. 네. 강릉 시내 대리 기사가 대략 한 200명 이상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요. 그렇죠. 업체도 많고요. 네. 대리 기사 모든 분들이 술 드신 분들은 위생도 되고 다 돼요. 그 음주셨으면 무조건 대리를 부르십시오.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. 기사들한테 사정 얘기하면 다 기사들이 이해합니다. 돈이 없어도 좋고 똥차리도 좋고 다 네. 좋아해요. 술 드시고 절대 운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확고하시네. 근데 이게 진짜 좋은 말씀인데 네, 맞습니다. 네.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기사님 회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. 그냥 제가 손해보는 거지. 그렇지, 아니 그걸 안 봐도 제가 손해보는 거지. 저는 회사한테 줄 건 다 줍니다. 그렇죠. 회사하고 저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. 와, 멋지시네요. 아니, 멋진 건 아니에요. 아, 멋지신 거죠. 대리기사들이 다 그래요. 아, 그런 마음이시죠? 그렇죠. 강릉에 계신 분들. 그러신 분들도 아니에요. 다 그렇습니다. 아, 진짜요? 그리고 뭐, 특히 뭐 젊은 친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시던데? 젊은 친구요? 네, 젊은 친구들에게. 음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돈 없으면 날 불러라. 아, 그러니까. 아, 돈이 없으면 젊은 친구에 꼭 한 몇 분에게 한 얘기를 한 번도 안 왔어요. 아, 근데 전화가 안 오죠? 네.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내가 무섭게 생겼나요? 네. 아, 그거 하여튼 한 번도 안 왔습니다. 그렇죠. 네. 젊으신 분들은 음주해서 신세 망칠 수도 있고 인사사고 나고 그렇죠.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는 꼭 제가 얘기를 해요.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진짜 진심이 느껴집니다. 근데 그런가요? 네. 네. 정말 진심으로 느껴져서 그렇습니다. 제 생각. 아마 이 방송 끝나면 나중에 방송 보시면 전화 진짜 많이 할 거예요. 전화 진짜 많이 할 거예요. 네. 그럼 많이는 안 돼요. 약간 상황실에서 전화 받고 네. 조금 이분 좀 아직 모르겠다면 그러니까 기사님께 바로 보내주세요. 한 달에 2회까지. 갑자기 왜 줄죠? 한 달에 2회. 한 달에 2회요? 네. 3회로 할까요? 아, 5회 정도는 돼요. 몰라요. 저도 먹고 살아야 돼. 알겠습니다. 한 달에 2회. 그렇죠. 한 달에 2회. 아, 확고하시네요, 진짜. 네. 아. 자, 오늘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랬습니다. 우리가 몰랐던 세상인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. 그 누구보다 맨정신으로 밤을 맞이하시고 밤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처음 얘기한 대로 두 분의 밤은 그 누구의 낮보다 아름답습니다. 그건 확신하고요.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.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씩. 먼저 하세요. 먼저 하세요. 먼저 하고 먼저 하세요. 네. 저도 방송이라 해서 긴장 많이 하고 왔는데 네. 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게 네.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좀 제 목소리 이쁜 목소리 들리고 싶었는데 네. 그게 좀 아쉽네요. 제가 따로 한번 전화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. 네. 아, 어떤 뭐 다른 뭐 그런 느낌. 오늘 사실 되게 저도 영광스럽지만 두 분도 네. 굉장히 기념적인 일이거든요. 이 세트장에서 네.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건데 어떠세요? 좀 이렇게 보니까. 세트가 되게 또 멋진 것 같아요. 네, 저랑 좀 잘 어울리는 썰디랑 좀 어울리는. 글쎄 그거는 좀. 네. 저랑은요? 글쎄요. 네, 네, 알겠습니다. 저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끝까지. 네. 오늘은 힘드네. 또 네, 기사님. 네. 뭐? 네? 뭐? 그렇죠. 아, 소감. 뭐. 소감. 하여튼 제 생에 처음 네. 방송이라는 것도 해보고. 메이크업도 하시고. 네, 메이크업. 눈도 따가우시고. 네. 죽겠어요 저. 빨리 닦고 싶어요. 네. 근데 하여튼 뭐 좋습니다. 네, 좋다고. 두 번은 하기 싫으네. 아, 이렇게 잘하시는데 어떻게? 아니요. 방송 체질인데요? 아니요. 운전 체질이에요. 운전. 아, 확실하시네. 네. 아마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운전하실 때 네.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. 감사하죠. 아, 감사합니다. 그건 또 네. 감사하시고 그렇죠. 두 번은 하기 싫으시고.
방송은요? 아, 불편해요. 아, 불편하세요? 네. 아, 여태까지 잘 하셨는데 마지막 소감은 불편하다. 불편했어요. 저는 편하셨죠, 그래도 저는. 아, 두 분 다 좋았습니다. 아, 두 분, 아, 두 분 다 자신이 불편한 거죠. 아, 본인이. 네. 아, 그럼 진짜 확실하시지 않아요? 네. 확실해.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. 딱 어. 사각틀에 이렇게. 어, 딱 자기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. 네. 네. 아, 아주 멋지십니다. 네. 네. 아직까지도 그래도 술 못 하신다는 거는 믿을 수가 없지만, 네. 맞아요. 믿으세요. 맞습니다. 근데요. 형 오늘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 네. 고정. 사실 네. 축하해 주는데 네. 아직 PD님이 네.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직 네, 구두 계약만 했다. 저는 이 불안정 시대를 꼭 종지부를. 아 근데 이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오늘 사실은 고정 게스트로서 첫 출연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. 네. 그 전에 많이 나오셨지만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솔직히 또 메인 MC의 자리 있으니까 네. 나름의 평가를 한다면 10점 만점에. 네. 9.8점이에요. 아, 0점이죠. 네, 0.2점. 아쉬운 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.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어. 왜냐면 외모예요. 이건 어쩔 수 없어. 그러니까 형은 완벽한 거예요. 오늘 이 진행은 완벽했어요. 제가. 전 칭찬하는 겁니다. 제가 네. 다른 건 다 참거든요. 네. 외모 진행은 절대 못 참아요. 왜요? 네? 왜요? 누가 봐도 그런데. 아니야, 좀 떨어져. 저요? 예. 네. 그럼 여기서 마지막이지만 두 분께 한번 확실하게 어느 쪽이 조금. 네. 열쇠인 건 아니에요. 저희 인생에서 저희가 그 외모적인 건 열쇠인 거 맞는데. 그러니까 저희 둘의 싸움에서. 네, 저희 둘의 싸움에서. 네. 딱. 아, 솔직히 이건 뭐 재밌게. 취향일 수도 네. 있겠지만. 네. 네. 욱실 필요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. 수요. 그러니까. 네. 그러니까요. 그래도. 한표 드릴게요. 진짜 추워. 저 진짜 추워. 자, 저 어떻게 살아가죠? 저 1대1 이런 거 맞춰주실 필요 없어요. 정말 냉정하게. 고정! 와. 10점 만점에 10점. 와, 형입니다. 10점이 됐네요. 아, 두 분이 정말 굉장히 예리하시네요. 아. 10점을 주신 거예요. 아, 0점, 고맙습니다. 부족한 0.2점을. 아, 와, 박수 한번 주세요. 예. 아, 고맙습니다. 정말 예리하시네요. 아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야, 정말. 누가 봐도 좀 부족한 분 손 들어준 건 정말 누가 봐도 알겠죠. 아, 승복을 못하시네. 정말 화나네요, 근데 진짜. 와, 저는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. 당연하죠. 저는 오늘 수트까지 입었는데, 그래가지고. 아, 그 뭐 어울리지도 않은 거 입어가지고. 네. 뭐 알겠습니다. 그런가요? 네. 자, 오늘은 밤의 주인공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. 열심히 묵묵히 살고 계신 두 분이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우리 주변 평범한 피들 다시 할게요. 네. 와, 정말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밤의 주인공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. 열심히 묵묵히 살고 계신 두 분이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우리 주변 평범한 피들과 함께 하는 B급 라디오 보라! 보라!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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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